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주 산업이 왜 투자하기가 어려운지, 실적이 어떻게 급변하는지를 그 1분기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필수 소비재 기업이 왜 투자하기가 비교적 용이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개씩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실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 개씩 예를 들어 드린다는 거는 되게 단편적이라는 얘기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공부하실 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응용하셔갖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쁜 주식을 거르는 6가지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위에 링크를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나쁜 주식이라고 했지만 꼭 나쁜 주식이라기보다는 초보자 입장에서 피하는 게 나은 주식을 써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드릴 수주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주산업은 투자가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근거로는 수주 및 사이클에 대한 예측을 초보 입장에서는 좀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기업이 바로 대표적인 수주 기업인데요. 일단 과거 3년치의 손익계산서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이게 과거 3년치의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상승입니다. 이 기업의 2014년도 매출액이 1,115억 원이었으니까 거의 4년 만에 115% 증가를 했죠. 이 기업은 건설 쪽에 속한 기업인데 건설사는 아니고요. 건설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하고 도로 쪽 공사도 하는 업체입니다. 뭐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거 공사하는 업체예요. 최근에 그 중동 쪽 해외 수주도 성공을 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기순이익은 2014년 대비 약 3배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수주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일정 부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수주 산업인 줄 알았는데 나름 실적이 우상향하는데 라고 쉽게 생각을 하게 돼요. 깊게 보면 이 기업이 좋았던 게그 업황이 좋아서 좋았던 거예요. 이게 쭉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반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뭔가 저변이 확대됐다기보다는 수주 상황이 아다리가 잘 맞아서 그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상황이 좋았던 겁니다. 근데 아주 겉에만 보게 되면 수주 산업이지만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이거는 수주 산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단정지어버릴 소지가 다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보고서의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줄고는 있지만 급감하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치 지표 또한 비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정지어버릴 소지가 다분한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올초 이후 약 30%에 달하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 초반은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했던 시기인데, 이 기업도 중소형주에 속한 기업이거든요. 지금 1분기 실적까지 나온 상황에서 보면 싸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제가 19년도에 30% 정도의 하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하락의 초입 부분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덜컥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 이 지점이 수주 산업이 초보자에게 특히 어려운 이유입니다. 초보자들은 미래 예측이나 수주 예측, 산업의 사이클 예측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주로 과거 실적이나 과거 지표를 보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매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3년 실적은 굉장히 멀쩡한 편입니다. 심지어 배당도 2% 이상 매년 주고 있고요. 가치 지표로 보면 퍼가 9 언더고 PBR도 1 언더로 초심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수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올 초같이 주가가 빠지는 구간의 초입에서 초보자들은 판단 실수를 종종 하게 됩니다. 아, 지금이 이 기업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졌으니 사야겠다, 지금이 기회다 라는 판단을 많이들 하게 되죠. 근데 그리고 나서도 주가는 쭉쭉 빠지게 됩니다. 초심자들은 이 쭉쭉 빠지는 주가를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수주 산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싼데 왜 주가가 빠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근데 그런 이해도가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1분기 실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급감을 했습니다. 이 수주 기업이 실적이 안 나온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수주 공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환율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나 전년 동기 따질 것 없이 그냥 안 나왔습니다. 초심자들은 그저 과거 실적만 보고 진입을 했는데 주가도 한참 빠졌고 빠진 상태에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박살이 났죠. 그러면 이게 멘탈이 남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수 근거라고는 과거 실적이나 가치 지표가 조금 싸다, 뭐그 정도뿐인데 이게 박살이 나버리니까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안고 매도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박살 날줄 알고 팔았는데 어라? 이게 박살이 안 나네? 이 뭐지? 주식시장은 가치 투자가 아니고 타이밍을 봐야 하나? 약간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업이 반등해서 실적 발표 직전에 주가를 거의 회복을 했어요. 지금 며칠 만에. 이쯤 되면 그때 그 실적 보고 던진 투자자들은 정말 자괴감이 들죠. 이런 일은 투자자가 산업과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주 산업은 과거 실적만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실적만으로 싸다 비싸다를 논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시장 상황 및 수주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주가가 바뀌기 때문에 판단은 항상 반박자에서 한박자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그 길목을 지킨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수주가 바닥인 상황에서 미리 업체들을 선점해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수주가 회복될 기업들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을 보고 가치지표에 높고 낮음을 놓고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게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함정 때문에 싸다 비싸다를 단순하게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들의 접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수주 산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게 물론 개인이 그 본업을 갖고 있고 그 본업에 속한 부분이 수주 산업이라서 자기가 본업에 열중을 하는 동안 좀 수주 산업의 업황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잘만 투자하면 굉장히 큰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그냥 초보 투자자들은 굉장히 그 민감한 변화들을 캐치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이제 반대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대의 경우로 들어드릴 기업은 그 주요 납품처나 기업의 이름 때문에 마치 굉장히 수주 산업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접하는 데 쓰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용접봉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전방 산업이 온갖 수주 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뭐 자동차, 건설, 심지어 뭐 원전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조선에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용접을 한다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서 소매부터 도매까지 전천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 특성상 한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용접을 하려면 이게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소비재입니다. 반복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용접을 하는 거 옆에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용접봉이란 거 자체가 굉장히 금방 쓰고 쓰면서도 로스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막 요만한 쪼가리들 나오면 그냥 막 버리거든요. 그 한마디로 그냥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무지막지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 영향이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신 그 수주 산업처럼 뭐막 확확 움직이지는 않아요. 일단 이 기업의 지난 3년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의 전방 산업은 지금 거의 다 죽어서 반송장인 상태죠. 2, 3년 전에는 거의 호흡기만 붙여서 살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의 전방 산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산업이 그랬죠. 지금 좀 살아나고 있지만. 매출을 보시면 특별한 추세성이 안 나타나고 2018년에는 전방 산업이 악화로 영업 실적이 약간 부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영업 이익률 및 당기 순이익률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 업황에 따라서 수익성이 순식간에 반토막 나고 적자로 전환되고 뭐 이런 류의 기업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 굉장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 산업에 속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수주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실적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뭐 길목을 지키고 있고 뭔가 미리 예측을 하고 꼭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용접봉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뭐몇년 동안 공백이 생기고 다시 한번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용접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아이스크림 같아요. 더우면은 계속 땡기잖아요. 뭐, 아, 올해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으니까 내년에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먹게 되잖아요. 용접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용접하려면 계속 있어야 돼요. 이런 류의 기업은 실적이 그 전방산업 수주가 좀 악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푹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뭔가 무너질 듯한데 지금 보시는 1분기 실적 보고서도 보시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전방산업이 다 박살이 나고 있는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잘안 빠져요. 제가 지금 이 기업이 좋다고 선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소비재 기업, 나아가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서 초심자들이 좀 따라가기에 용이한 기업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수주형 기업들은 분기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에 따라서 그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왔다 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업다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이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따라가면서 실적을 그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기업이 그 워렌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시즈캔디라는 기업이 되겠죠. 업종이 다르고 기업 가치가 다르지만 큰 틀에서 행태를 보면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이나 지금 말씀드린 용접봉 업체, 뭐 제과업체, 음식요업 업체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소비가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수주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그 초심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기도 수주산업 대비 버겁지가 않고요. 이게 좋은 점이 반박자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 기회를 굉장히 그 쉽게 포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켓 타이밍을 재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장에서 소외받거나 아니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폭락할 때이 기업도 당연히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과거 실적을 보고 추이를 보고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음에도 시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잡기가 수주산업 대비는 굉장히 수월해요. 그리고 버티기도 수월하고요. 지금까지 짧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초보자들은 그 따라가기가 쉽고 어느 정도 과거 수치를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그 직관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래야 지금같이 주가가 쭉쭉 빠지는 순간에도 회사를 믿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수주산업이라든지 급변하는 기술집약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대감만으로 지탱하는 그런 산업들은 확신을 갖게 되는 포인트가 이런 그 꾸준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이랑은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그냥 과거에 찍혔던 실적만 보고 쉽게 접근했다가는 그 약세장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속절없이 털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하셔서 기업 분석이라든지 기업 선택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관련하여 예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것을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음번 재무제표 영상에서는 그 그레이엄식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되는 대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